하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저번에 사장님 예쁘신 1위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내 최초로 굉장히 의미있게도 바로 페럿이 번식이 됐다고 합니다. 인천이 아닌 바로 대전에 있는 마레인주에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 사장님 예쁘신 3로 한번 들어가서 진짜 국내 최초 페럿도 보고 사장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페럿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야,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국내 최초로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와 엄청 커졌다. 이게 새로 오픈한 점이거든요. 와, 이거 와, 도서관 느낌도 나고. 어, 여기 점장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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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와, 오, 얘네 왕관행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유, 귀여워라. 아유, 아유, 귀여워라. 와, 여기도 엄청 많네. 와, 너무 넓어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넓습니다. 많이. 아, 여기 좀만 둘러보고 네네. 조금 이따 페럿 볼 수 있는 거죠? 네, 볼 수 있어요. 와, 여러분 잠시 한번 둘러볼게요. 우와, 뭐야, 대구인가? 와, 귀여워. 여러분 아시죠? 얘가 친칠라 축소판이라 해가지고 얘가 좀 작아요. 굉장히 귀여운 친구죠? 뭐 햄스터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는 파충류랑 뭐 조류들도 있네. 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거 꽃사슴이죠? 네, 맞아요. 와, 사슴이 있네. 약간 점장님 닮은. 아, 꽃사슴이라. 아. 와, 앞에서 보는데 귀여워. 우와, 오, 눈 진짜 이쁘다. 나도 만져볼게. 이리 와봐.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쁜데 제 손이 엄청 탔네. 아,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선크림 발라도 탔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알아봤을 때는 이게 점이 있는 게 꽃사슴이라고. 암컷인 거죠? 네, 맞아요. 아, 야, 와. 그러고 옆에 보면요. 오, 뭐야? 토끼야, 거북이다. 야, 거기 가면 안 돼. 와, 여러분, 여기 설가타 육지거북이 엄청 큰 친구가 저기 한 마리, 그리고 여기 두 마리, 그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도 있고. 근데 점장님, 얘는 무슨 토끼예요? 귀가? 로비아 토끼라고 귀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애들이에요. 아, 진짜요? 오, 툭 늘어졌어요. 아, 여기는 다 귀엽고 이쁜 애들만 있네. 아이고, 귀여워라. 여기 기니피그 아기들이 있네요. 얘네들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것 같고. 근데 얘 엄청 작아요. 아유, 귀여워라. 아유, 너도 기니피그니? 아이고야. 아,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얘 스컹크가 이러고 있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착하네. 아이고야. 모자빨이 쓰셔야 되는데. 모자빨이에요? 모자 아이고. 아, 근데 처음에 전 페럿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스컹크였어요. 왜요? 이게 아까 엄마는 나와 있었거든요. 우와. 뭐예요? 대가족이에요. 이 하늘 다람쥐 아니고 슈가예요? 네, 다 슈가 글라이더 아기예요. 우와, 귀여워. 진짜 애기다. 와, 오늘 진짜 눈호강 제대로 하네요, 여러분. 하나 둘. 아유. 얘가 원래 노멀 슈가 글라이더. 아, 맞죠. 그냥 노멀. 네네. 야, 여러분들 페럿 보기 전에 벌써 이렇게 눈호강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얘는 태어난 지 얼마큼 된 거예요? 지금 두 달 조금 안 됐어요. 야,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뭐 모양이네요. 엄청 부드러워. 우와. 우와, 야, 얘가 아빠라고 합니다. 오, 되게 착하네.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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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럿은 이런 매력이 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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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요? 와, 얘도 되게 귀엽다. 얼굴에 선글라스 끼고 있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얘는 그 번식된 아이는 아니죠? 네, 더 아니에요. 지금 완전 애기들인 거죠? 네. 오, 넌 누구니? 야, 야, 야. 페럿 너무 이쁘다. 와, 어디 있어요? 애기들? 여기 안에 있어요, 지금. 아, 저 통 안에 있는 게 아니라요? 우와, 오! 우와, 미쳤어. 어, 지금 젖 먹고 있는 거죠? 네네. 우와, 며칠 된 거죠? 지금 3월 7일? 걸로 기억하거든요. 3월 7일이요? 네. 아, 4월 7일. 그러면은 지금 대략 한 3주 정도 된 네네. 거죠? 네네. 어, 밀고 간다.
와, 아직 눈도 못 떴어요, 여러분. 엄마 숨겨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충기가 이게 엄마라서 그런지 약간 그래도 약간 조금 어미가 보호하는 거? 좀 네. 챙기려고 하네요. 우와, 알비노 페럿이네요. 네, 맞아요. 야, 너무 이쁘다. 지리아 돼서? 네. 어, 제가. 둘만 잡아주세요. 둘만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되나요? 아, 따뜻해. 어떡해. 잡아서 옮길게요. 네네네. 가자. 도망가자. 한 손에 들어와요, 여러분. 어떡해. 귀여워. 그 영상에 주인 손을 물고 가서 자기 아기들 낳았다고 그렇게 하는 영상을 많이 봤었거든요. 해외 영상을. 근데 지금 그 아기 페럿들이 우와, 이게 내려가 있어. 아이고야. 와, 네 마리 나온 거죠. 와,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럼 어디서 출산하신 거예요? 대전점에서 한 건가요? 지금 영월에서 태어났고요. 영월이요? 네. 어, 괜찮아. 아니, 거기 아니지롱. 아, 원래 집으로 아까 네. 있었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오, 찾았다. 아, 은신처로. 잠깐, 여러분들 여기 옮겨가는 거 좀만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물고거든요. 근데 세게 무는 게 아니라 목덜미를 물어서 살포시 옮기고 있는데. 아, 귀여워. 오, 후진 잘한다. 후진 기가 막힌데요, 방금? 들어가기 전에 좀만 더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도 데려가네. 야, 좀 살살 데려가. 아, 왜요? 이게 포근하니까 이것도 품새로 끌고 가려고. 아, 애기들 깔아준다고. 네. 아이고, 착해라. 다시 데려가야 돼. 다시 데려가야 돼요. 아, 그리고 점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보통 그 페럿은 중성화 안 된 친구들은 국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성화 안 된 아이들도 사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국내 중성화 안 된 페럿들도 괜찮은 네. 것까지 사육 가능하고요. 국내 중성화가 다 되어 있던 페럿들이다 보니까 네. 가끔 밀수인 줄 아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밀수요? 네. 저희 애들 다 이제 정식 수입 절차 밟고 검역 거쳐서 다 들어온 애들이에요. 네, 가끔 오해하시는 아니, 분들이 말고 안 돼. 야, 아니, 나는 왜 데려가? 아이야, 야, 너도 지금 나한테 관심 있지? 아니, 나 말고 애기들 데려가야지. 아니야. 아니, 난리 났습니다 지금. 페럿이 실제로 이렇게 약간 청방 지축 약간 야! 그런 매력이 있는데 얘 내려와. 내려와. 엄마 말고. 엄마 여기. 아야야야야. 아니 아빠 아빠 아빠. 아, 얘가 지금 물어서 계속 땡기네요. 네. 여기 들어가라고. 이런 게 있구나. 네. 얘가 지금 저희 물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물어서 땡기려고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런 아, 친구들이. 내가 봐야 돼요. 보여주고 싶어서. 네네네네. 영상에 보이는 그런 페럿까지. 야야야. 거기 위험해. 야야. 나 말고. 거기 안 들어가도 돼. 그 점장님 거기 위험해요. 안 돼요. 난 안 들어가도 돼. 안 찍을게요, 여러분. 여기. 아, 근데 점장님, 아, 지금 바쁘신 와중에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나요? 네네. 근데 그 중성화 안 된 페럿이 있고 네네. 중성화 된 페럿이 있잖아요. 혹시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와 있던 페럿들은 네. 이제 어린 시기에 중성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호르몬의 그 생리대변 조절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네네. 피드백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생식기를 떼면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부신 피지를 계속 자극을 해서 부신이 점점 커져요. 네. 그래서 부신 피지를 이제 종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 항진증에 걸리는 페럿들이 국내 대다수의 페럿들이 걸리는 고질병이에요. 아. 근데 중성화를 안 한 페럿들은 네. 그 성장이 맞춰서 중성화를 하게 되니까 그런 질병들이 아무래도 감소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외국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중성화를 굳이 권고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 거의 다 해서 와서 네네. 오히려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페럿을 맨 처음에 키울 때 부신에 걸릴 대비를 먼저 하고서 키우는 게 대다수고요. 아. 그래서 뭐 보통 부신 수술 비용 적금을 들고 해야 된다라는 말들도 있어요. 아, 애초에 페럿을 키울 때는 그 질병까지 예상을 하고 네네. 비용을 준비를 하고 키우는 게 낫다 이거죠? 지금은 대다수 페럿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죠.
아 맞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방금 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물을 키우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측면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점장님 멘탈이 나간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질문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중성화가 안 된 애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추후에도 중성화 안 된 애들도 분양 많이 하시겠네요? 추후에 일단 계획도 가지고는 있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성장하고 중성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성숙이 이루어지고 나서 중성화를 할 수 있게끔 권고하는 상태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아, 있습니다. 사전에 다 얘기는 다 해주시고. 네. 아이고, 야, 야. 야. 데려가려고. 야, 난 데려가지 마. 너 혼자 들어가. 아. 야, 또 고색 또 뒤로 엄청 숨겨놨네. 너무 귀여운데요? 엄청 귀엽죠. 아, 눈뜬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얘네도 색깔 보니까 알비노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다 알비노예요 지금. 근데 아빠는 알비노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알비노 이게 유전자가 강했는지 네. 다 알비노로 태어났어요. 와 근데 애기들을 이렇게 저희가 대놓고 보고 있는데도 엄마가 생각 외로 저희를 막 이렇게 엄청 경계는 안 해요. 네, 꽤 같이 끌고 들어가죠. 네. 같이 끌고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해외 영상 보면은 여러분들 이 친구를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어미가 손을 물고 와서 자기 새끼 있는데 물고 가는 영상 보셨나요? 네, 맞아요. 아, 그 영상을 있어요.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네, 같아요. 그냥 근처에 움직이고 있는 건 다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네, 습성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진짜 짱이다. 자, 근데 그 중성화를 안 하면 뭐 페럿들에게 혹시 나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은 네. 그 교배 시기가 됐을 때 에스트로겐 수치가 계속 높아져요. 그러면은 그 높아지는 수치가 낮아지질 못하고 얘네 골수에 독성을 주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에스트로겐. 그 여성 호르몬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발정이 한번 오면 5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네네. 교미를 하면은 이제 수치가 정상화가 되는데 계속 높아지다 보면은 되려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기가 맞아지면 중성화를 하고 나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성화를 하고 분양할 계획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좀 흐뭇해지는 이렇게 아래서 보니까 또 웃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강아지 출산 받은 적이 있는데 약간 그때 생각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여우 아기 여우 같기도 네, 하네요. 비슷하죠. 네 진짜로요. 애기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와. 나름 분홍수 돼지.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촬영 협조해 주신 우리 사장님 예쁘심 쓰리 아 그리고 국내 최초 패럿 번식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밀수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수입이 돼서 번식을 한 친구들이고요. 중성화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사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축하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가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하는 것 같진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계속 옮기고 하는 모습 너무 대견하고 귀엽고 오 애기 볼 때는 제가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사장님이 애들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 사람과의 그 유대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게 형성이 많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